시작합니다. 아크 이어서 가야죠.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 저 처음에 얻은 거대한 유물과 호환이 되는 보스 한 마리. 거대한 사냥꾼 무리 유물이 있으면은 보스 안을 볼수 있다고 해서 사냥꾼의 유물 먼저 사냥하러 갈 겁니다. 자, 먼저 곰을 잡아놨고요. 자동포탑이 열심히 사냥하고 있죠. 저거 플랫폼에 달라 그랬는데 플랫폼에 안 달리더라고요. 자, 일단 곰이 있어요. 이 곰은 원펀 곰으로 굉장히 강력하지만 아직 레벨이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지금도 셉니다. 세고요. 왕수리, 유토피아에서 왕수리를 데려왔습니다. 이 왕수리 레벨이 굉장히 높고 15,000에 데미지 6,400이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얘가 왜 이렇게 센지는 나도 몰라요. 네, 왕수리와 원펀 곰 이렇게 두 마리가 있고요. 둘이 잘 싸워줄 거, 아, 둘이 잘 해줄 거. 얘왜 이렇게 세냐? 너왜 이렇게 세니? 아니 원래 센 놈이긴 했는데 좀 심하게 세다. 왜 이렇게 세지? 몰라요. 일단은 이렇게 곰이랑 얘네 데려갈 거고요. 이 캐찰을 소개해야죠. 캐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저 곰은 생방송을 잡은 거고요. 자, 캐찰이 세 마리가 됐습니다. 또 플랫폼을 가진 게세 마리가 됐어요. 자, 소개를 하자면 우리 캐찰 아빠를 타고 가서 엄마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육아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얘를 낳는데 얘 둘이 결혼을 해서 얘를 낳습니다. 족구 잡냐?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건방지게. 내거 해. 고기 줄게. 잘했어. 자, 얘를 왜 저러고 갔냐? 아, 나왔는데 얘가 되게 키우기 힘들었어요. 에어컨 옆에 갖다 놨는데도 옙니다. 에어컨 옆에 갖다 놨는데도 춥다 그러고 덥다 그러고 다 덥다 그래서 눈밭에 갖다 놨더니 춥다 그러고 진짜 막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저기 엔딩 섬이랑 유토피아 저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안 돼서 유토피아에다가 그 얘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키웠다가 육아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얘한테는 이제 키울도 여기서 키우면 돼요. 에어컨과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는 키볼도 조금 있습니다. 고기도 있고요. 이걸 만들 건데 고기 더 없니? 네 배속은 배속이니? 내 디몰 포선도 좀 매겨야겠다. 잠깐 내려볼래? 내려볼래요? 이렇게 내리고요. 고기 좀 주겠습니다. 데미지 있고요. 포도나 이리 와. 자, 아트 안녕하세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캐찰 세 마리가 됐고요. 세 마리를 다 데려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얘네가 내가 거리 조절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바짝 따라와서 되게 불편해요. 일단은 이렇게 세 마리인데 전투력은 굉장히 낮고요. 올해 목표는 사냥꾼의 유물. 좌표는 80-53. 어디냐면 집 보이시죠? 아래쪽에 집. 처음에 태어날 때 있던 집그 근처에 하나 있다고 해요. 진짜 거기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갈 겁니다. 곰을 잡은 건 좋은데 곰이 점프가 되는 줄 알고 잡았는데 점프가 안 되더라고요. 곰이 점프가 된다 그래서 잡았는데 역시 알못들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고통을 주는지. 자, 세 마리 캐찰이지만 세 마리 다 별로 세진 않아요. 그냥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세 마리 다 끌고 다닐 필요도 없고 끌고 다니면 낑겨서 되게 힘듭니다.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정해 세 마리만 데려갑니다. 네, 데리고 일단 집으로 가서 쟤네 굶어 죽는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집으로 갑니다. 신기한 게 캐찰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독수리보다 훨씬 빨라서 독수리가 뒤쳐져요. 날다 보면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뒤쳐지지가 않네요. 지금은 왕수리가 훨씬 세고요. 체력이 많고 데미지가 비슷하고요. 원펀곰도 못지않게 셉니다. 이세 마리가 이번 파티 멤버예요. 이제 동굴 상황을 보고 어느 거를 수비, 캐찰 수비로 들고 어느 걸 공격에 나설지는 차후에 정하게 되겠죠. 재료도 넉넉하게 챙겨놨고 보다시피 수통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도착을 하면은
기지를 가볍게 지어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철새수로 바꿔 입었고, 오랜만에. 저번에 얘기했었겠지만, 제가 놀랍게도 피격 데미지, 내가 받는 데미지가 3배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눈치 못 챘더라고요. 나는 원래 동공한테 맞으면 그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공룡한테 맞으니까. 피격 데미지가 3배였고, 나는 남들보다 3배 높은 데미지로 맞아 죽고 있었는데, 공룡 막한 방에 죽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근데 이번에는 피격 데미지가 정상화된 만큼 쉬워졌어요, 게임이 확실하게. 저번에 철 세트가 아니면 진짜 한순간도 못 버텼는데, 이제는 뭐 알몸으로 다녀도 몇대 버티고. 어리석은, 어리석은 검치호가 지금 덤볐는데, 보이시죠? 왕독술이랑 원펀곰이랑 데미지가 똑같아요. 훨씬 셀줄 알았는데, 우리 곰이가 잡을 때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곰이가 별로 안 세요? 워낙 세서 이게 조정이 됐나? 데미지가 별로 안 셉니다.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코뿔소랑 비슷해요. 점점 달리다 보면 빨라지는데, 그다지 빠르진 않아요. 계속 달리면 빨라지는데, 약간,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잠깐만, 잠깐만. 아, 그 일로 가는 거 맞지? 갑니다. 아, 여기도 나무밭이 있었네. 공포게임 뺨 때리네, 진짜. 캐차를 탔는데 공격을 해? 야, 캐차를 와봐. 졸라 놀랐네. 아, 빨리 와, 빨리 와봐. 내가 저번에도 한번 당했거든요? 깜짝이야. 뭔 짓이야. 고추 떨어질 뻔했네. 뭐야, 근데 어딨어? 곰 들어왔죠? 일단 내려갑니다. 집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진짜 놀랐네. 간만에 확 놀랐네. 이 정도 스태미너면은 돌아갈 때까지 열을 것 같고. 집을 보고 잘 갑니다. 집은 근데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요. 여기 한 바퀴 돌긴 했는데 몇 번. 심심해서 집 자체를 그냥 들어간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워낙 집 같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이 정도 했으면은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캠핑장? 그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상 더 이상 집이라고 느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나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 여기 철광산인가 보다. 처음 집이 아니네, 여기가. 그렇네. 여기 내 공룡들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자, 이제. 이게 어디냐? 일단 한번 쉬자. 가능하면 저 빌딩 근처에 동굴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위치를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시멘트풀 모으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수달이 주니까 수달한테 받으려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수달이 정말 꿀이야. 시멘트풀 많이 줍니다, 수달이. 본진이랑 본진에서 철이랑 뭐지? 석탄? 굉장히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잠깐만. 불 꺼졌네? 나내 화로도 쓰고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가자. 너 여기 바로 여기 늪,
냄새나는 데였어? 나 이런 위험한 데 살고 있었어? 맞아, 하마 가족들 일로 왔었지. 자, 잘 보시면은 80-3으로 가야 돼. 80에 53으로 가야 돼요. 여기 내려가면 땅이다. 여긴가 보다, 여긴가. 80에 53. 자, 내려봐. 대가족 다 내려. 딜로프 있다, 여기. 딜로프 알 있어? 배고파 죽는 거 아니냐? 아, 잠깐만, 잠깐만. 모두 대기한다. 너만 온다. 뭐하니? 쟤네 뭐하니? 야, 뭐해?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어디가?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뭐야? 왜 그래? 이해가 안 되네. 공룡 심리학을 전공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자, 우리 원펀곰 어딨니? 여기 있군요. 일단 여기를 내 진으로 삼고, 일단 지금 당장은, 우리 펀고미가 나를 타고 가는 거야. 덤비면은 우리 수리가 제압해 주겠죠? 펀고미 체력 찍고, 가자. 데미지가 좀 딸리긴 하는데. 여기를 일단 기지 포인트로 삼을 거예요. 53이면 어느 정도 가야 돼?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일로 가는 게 맞아? 나 맵을 볼 줄을 모르겠어. 여기 맞나 본데.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좀 둘러보죠. 당장 우리 펀고미를 이길 만한 적수는 없기 때문에. 알파가 와도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알파 티라노가 오지 않는 한은. 레벨 100짜리 알파 티라노 오면 도망가야 돼요. 그 외에 뭐 기가노토라던가 티타노가 막 성공을 친다던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면. 여기 맞죠? 위도 80, 경도 53.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아크, 사냥꾼, 유물. 아크, 사냥꾼 유물 공략, 이건 뭐야. 80-53.6, 거기서. 거기서. 여기서 나온다는데, 잠깐만요. 83.53, 여기 나온다고? 여기라는데, 내려가 볼까? 왕수를 타고 올걸. 낙템이 없다, 얘. 아, 여기야? 여기네. 아, 여기구나. 여기다 주차시키자, 그럼, 젠소. 너희는 여기서 대기. 대기하시고요. 바로 앞에다 주차하면 되겠네. 여기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나중에 집도 만들어도 되겠어.
이 근처에 내 캐차리가 쟤 설마 내 거냐? 킹핀이냐? 야 얼마만에 보는 거야 킹핀이? 이 게임이요? 저도 이 게임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몰라요. 근데 괜찮죠?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냥 마인크래프트 정도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런 게임류를 많이 안 해봐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야, 킹핀 오랜만이다. 여기 살고 있었구나. 여기서 살아? 야, 살아있네? 아, 여깄다. 개차리. 어, 나 집이랑 가깝네, 그럼. 자. 동굴인데, 이번 동굴. 그리고 동굴에서는 저번에 익룡을 못 탔습니다. 저 거대함의 동굴에서는. 야, 여기 킹핀을 보네, 내가 여기서. 바로 옆에서. 어, 나이 근처에서 하마도 잃어버렸었거든요. 아, 거긴 아니구나. 아, 여기 동굴이 있었구나. 야, 신기하다. 빨리 와봐. 자, 일단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장비를 약간 수정을 해서 갈게요. 곡괭이 필요 없지. 이건 필요해.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아니, 필요 없어. 둘다 필요 없고. 전투용으로 저거 하나 있으면 되고. 이거 필요 없고, 어딨어? 넣어놓고, 탄화는 또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이는데? 마법이 풀리는 거 하나에 이것도 넣어놓고, 부싯돌, 장작. 아니야, 이건 가져가. 필요해. 가죽도 하나 가져가. 가져가고. 시멘트 볼 필요 없고. 집 필요하고. 방패가 있었네, 내가? 섬유 있고, 좋아. 좋아가 아니라, 아, 이런 거 넣어놔야지. 유물 상자가 이거였나? 다 넣어줍니다. 방패. 야, 이 비싼 방패 여기 있었네. 자, 그럼 가서 볼 건데, 솔직히, 아무리 내가 처음 들어가는 거라지만, 그냥 혼자 들어가기는 무섭거든요. 당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 타고 가보자. 들어갈 수 있니? 아, 내려진다. 이제 못하죠, 여기는. 잠깐만, 너 그렇게 들어가면, 잠깐만. 아, 올라가는 길이 있네. 곰 타고 가자. 어우, 자, 약간 끊긴다. 이 동굴 들어갈 때 로딩을 받기 때문에 좀 끊겨져요. 그리고, 수통은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수통 6번으로 바꾸고, 5번에다가 불. 가자. 난 불만 들면 되고요. 디몰포돈이랑 곰이 다 때려줄 겁니다. 저기, 보내주면 안 될까? 잠깐만, 아니,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개인적으로 검초를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굴에 도도가 있어? 16인 거 보니까 그냥 도도야, 이씨. 기어 들어온 거죠? 다롭게. 아, 여기 버섯이 있네요? 캐볼까? 버섯이 있네. 처음 본다. 버섯은 안 캐지고 돌멩이가 기어 나오냐? 안 캐지는 거구나. 가자. 가자. 그냥 있는 거네. 아이고. 어, 되게 깊은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일단 지금까지는. 저번에 갔던 동굴은 입구에서부터 뭐가 있었고, 물이 있었죠. 들어가자마자 나오고, 짧았는데, 이번 거는 되게 아무것도 없네요. 되게 길다, 근데. 조심해야겠다. 마우스 감도가 너무 좋아. 마우스 감도 좀 줄여줄래? 좌우 감도. 이게 마우스 감도예요? 왜 이렇게 흔들림도 좀 줄여주고 저장. 내가 원 컴퓨터 송출이라서 그래픽이 좀 깨지실 수 있으니까 깨지 말려주세요. 아마 지금 단계에서 안 깨질 거예요. 사양을 낮춰놨기 때문에.
방패. 두 갈래 길이다. 당연히 웹은 안 나오겠지. 일단 오른쪽 먼저 저지고 뭐냐? 뭐야 이거? 뭐야? 아트로 플레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갑자기? 안 되지. 내가 얘 잡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얘가 풀숲을 숨어 다녀서 내가 얼마나 캐찰 위해서 고생했는지. 덩치 컸는데, 덩치 크고 머리 막 흔들지. 옆은 플랫폼이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잡느라고. 얼마나 이씨 건방지게. 여기 뭐 있다. 이건 철이네요. 작은 철이 있고요. 우선 키틴은 합격점입니다. 집 근처에 키틴 공장이 있었네. 경치. 와. 아, 개잖아. 1업. 1업이라니. 좀 저렴하다. 야,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